이번 에피소드는 시티 오피스, 도시예요. 도시, 도시청이라고 하는 주제로 공간 웹을 우리 기존의 시청과 읍면동 사무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 시청과 도청이 시청 도청 읍면동 사무소의 역할이 뭐냐는 거죠. 동 사무소 생각하면 일단 공무원이라는 것이 생각나는데, 공무원의 역할은 신고, 인가, 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죠. 그러니까 시의회, 국회, 의회 등에서 제정한 법과 규정, 조례 등을 기초로, 그죠? 이런 거라고. 다른 말로 하면 감시하는 거예요. 공무원의 역할은 그냥 감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시사가 아니고 감시. 이게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규정을 벗어난 일이 있는지 이를 감시하는 것이 이 공무원인데, 그러면은 이 시청과 읍면동 사무소를 자동화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또한 왜냐니까, 굉장히 쉬운 이유는 일단 공간 웹 자체가 감시에 최적의 시스템이죠. 왜냐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기록하고 다만 그 기록의 소유자는 기록자 본인이라는 거죠. 기록자 본인 외에 없다는 거. 이게 보안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어떤 빅브라더가 어떤 모든 시민들의 모든 행동을 다 관찰하는 중국식 시스템이 된다 그러면 그건 악몽이 되죠. 그렇죠? 중국의 시스템과 공간 웹의 다른 점은, 공간 웹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지만은 그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감시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떤 규정에 맞도록 각각의 그 사회 구성원들이 법과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요. 왜냐니까 워낙 좋은 도구가 워낙 좋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것은 어떤 시청이나 도청도 그 자체를 자동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을 거라는 거죠. 어떤 시청도 자신을 자동화하는데 앞장서지 않는다. 당연하죠. 제가 시청에 있다더라도 제가 왜 제 일을 자동화하겠어요? 난 우리 애들 뭐 먹고 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험에서 또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고실험입니다. 사고실험으로서 가상의 도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육신도시, 교육도시입니다. 인구 50만의 교육도시. 인구 50만의 교육도시가 어디 있느냐니까 제주도에 설립된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가상의 신도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면은 뭐 제주도의 어떤 뭐 알뜰어 비행장 부지, 대정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대정에 이런 가상의 50만의 교육도시, 도시예요. 도시가 구성된다고 보고, 이 50만의 도시의 읍면동 시청도 있어야 되고 읍면동도 있어야 되겠죠. 시청 읍면동을 가상화하여 자동화 하는 겁니다. 할 자동화 과정을 논리 실험으로 구현하는 그 방법은 이미 우리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설과 수풀 아키텍처, 지설 수풀 아키텍처, 그리고 우리 채널 이런 것도 공부했었잖아요. 채널, 블록, 메시지, 그리고 암호화 또 있었죠. 크립토커런시, 크립토그래피,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5G에 항상 연동되어 있다고. 그죠? 모든 지설들, 지설이라 그러면 사람, 사물 개념입니다.
요것들이 24시간 365일 24시간 5G의 초고속 통신망에 연동되어 있는 상황을 상정해서 기존의 읍면동 사무소 요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니까 과거에 그 참여정부 시절에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여정부 시절에 정부 시절에 전자정부에서 전자정부 프로젝트라고 해서 5개층으로 나눴습니다. 각각의 공무원들, 공무원 혹은 직위 각각이 수행할 업무를 5가지 계층으로 나눠서 분류한 게 있습니다. 요것을 참조를 하면은 간단해요. 요걸 참조해서 요 기술을 적용하면은 기존의 읍면동의 역할들을 자동화하는 가상의 읍면동을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도시층입니다. 이 도시층을 구성해서 가상의 신도시, 교육도시죠. 제주 교육도시에 적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요 프로젝트는 일단 논리 자체는 상당히 그렇게 그러니까 코딩에 참여한다면은 코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난이도가 없어요. 그런데 요 프로젝트를 추진을 누가 하느냐는 거죠. 일단 기존의 읍면동 시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걸 발벗고 나설진 않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업무 협조를 받기가 곤란하고 업무 협조를 받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시스템을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게 난제입니다. 난제이고 만약에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한다면 어떤 정말 특단의 제주도 같으면 제주도지사가 결정을 해서 새로 설립되는 제주의 새로이 구성되는 건설되는 신도시 교육도시라고 하는 신도시의 행정 업무를 관할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존의 제주도청과 시청과 읍면동 사무소가 협조하도록 지시하는 방법 그런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